그냥 와, 그냥 아아아 아, 그렇구나. 헤이 여러분들 부릅니다. 자 오늘은 제가 다시 돌아온 무료 콘텐츠로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굉장히 굉장히 재밌고 유쾌하신 분 바로 호조 페이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상어가지고 요리조리 뭐 이것저것 할 건데. 그렇죠. 헌터머니 오늘 상어 드셔야죠. 아니 제가 먹는 네. 거라요. 저는 뭐 항상 기괴한 것들 먹잖아요. 군소도 먹고 뭐 주는 대로 다 넣어먹는데 오늘은 저 말고요. 다른 애들을 먹을 겁니다. 자 이게 상어 대가리 있죠? 오늘 저 네. 말고요. 러 먹어라 이래끼들아. 와, 저 여러분들 지금 상어 대가리만 가지고 왔는데 여기 뭐 이렇게 점 같은 게 있는데 이거 뭐죠? 느낌이 약간 거칠거칠한 이 코 보시면 여기 점이 굉장히 많아요. 점이 많고 이빨, 와. 위럼에게 이 상어를 먹여서 이 두개골이 그렇게 그렇게 궁금하더라고요. 아쉽지만 오늘 위럼에게 먹여서 어떻게 생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제 넣었으니까 네, 네. 좀 가볼게요. 네? 좀 네? 바로 갈게요. 아니 비즈니스? 그, 아니, 너무 속상하네. 보르님! 자 여러분들 지금 상어를 넣은 지 벌써 이제 3일 이상 지났습니다. 우리 헌터빵님이 상어 고기를 너도 먹어라 하고 넣어주셨는데 지금 미럼들이 보면은 상어를 먹고 나서 지금 수분이 많아요. 생선들이 그리고 오래 지나면 약간 건어물 썩은 냄새가 나서 스튜디오에서는 사실 참아 못할 것 같고 농장으로 가져왔습니다. 자 그런데 우선 현재로서는 짜잔 껍데기를 1도 안 먹었네. 난 껍데기 진짜 엄청 맛있었는데. 자 그런데 지금 눈알은 그때 굉장히 초롱초롱했던 게 지금 없어졌습니다. 어쨌거나 저쨌거나 지금 미럼들이 조금 쌩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빨이랑 두개골 껍질까지 다 먹이게 하려면 이번은 최초인데 크로스. 자 그러면 며칠 뒤에 봅시다. 뿅.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미럼으로 약 4에서 한 5일 정도 2차까지 했는데 미럼들이 상어한테 관심이 없습니다. 내가 이걸 어떻게 먹었냐? 와 냄새. 미럼을 대체할 친구를 찾았어요. 바로 이 친구인데요. 짜잔! 등강류인 지며느리입니다. 자, 이 친구들이 자연에서 이제 죽은 사체나 유기물질들을 다 분해시켜주는 청소부 역할을 하는 친구들인데요. 이 레드아이를 여기다 넣어놓고 이제 하루만 있다가 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진짜 많아요. 한 500마리. 자, 여러분들 제가 며칠 지났습니다. 미런 컨텐츠. 뭐야? 와 자 이거 여러분들 엄청난 결과입니다. 이거 차질이 생겨서 내가 이제 두개골이랑 이빨을 못 볼까봐 머리로 지어 짜냈는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 보이세요? 지금 털어내고 털어냈는데 이 안에서 또 새끼가 나오는데 와 이 발가락 디테일까지 아 딱딱하긴 했는데 이렇게 골격이 있을 줄이야. 바로 너로 정했다 등강류. 오호 오호 등강류가 냄새 맡고 갑자기 딱 도망갔어요. 강한 것을 맡은 거죠. 뭐야 그 아래서도 나오네. 자 이거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른다. 이 정도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. 이 정도면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른다. 냄새 맡고 도망가지는 않는다. 도망가. 어우 냄새 여기 빠그라져 있어. 봉인. 어 냄새. 그래도 결과를 좀 보기 위해서 잠시 왔습니다. 쪼로롱. 보잉. 자 뭐 아 오 진짜 와 장날입니다. 오늘 안 먹으면 나도 모르겠다. 오 오픈 짜란. 오 뭐야 거의 지금 열흘 지났습니다. 아 와 야 원래 원래 수백 마리가 달라붙어서 먹어야 되는데 몇 마리밖에 왜 못 먹니? 화장실은 이제 뭐 사용을 못하겠다. 아니 곤충도 안 먹는데 난 어떻게 먹은 거니? 물론 빵님도 살은 진짜 맛있어요. 부드러워요. 찌개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다. 맛있더라고요. 왜 더 한 입 먹어도 돼요?